안녕하세요.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카라 열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카라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군발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카라의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도카라의 법칙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지금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진원의 깊이는 30km입니다. 5월 22일 11시 53분경에 발생을 했고요. 5월 22일 날 발생한 지진들을 보겠습니다. 총 6개의 지진이 났는데요. 먼저 네무로 지역의 북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홋카이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지금 보시면 네무로죠. 그 다음에 또이 쿠시로, 이 도카치, 히타카, 소라치, 루모이. 계속해서 지금 지진 나고 있고, 여기 노마리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키타와 마찬가지로 이 서해안 쪽으로 서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강진이 나서 한국의 이제 동해안에 피해를 줬던 그런 어떠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홋카이도와 이 아키타의 지진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 항상 이 아오모리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아오모리 역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우리가 이 아오모리의 지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키타에 대해서 항상 봐야 됩니다. 이 서일본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과거에 강타해서 큰 피해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또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의 두 번째, 5월 22일 날두 번째 지진은 이제 이오나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 이오나다에서의 지진은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세토나이카이죠. 이 세토나이카이의 이오나다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위치가 참 절묘하게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이타, 에이메, 그다음에 야마구치, 히로시마, 시마네, 도토리에도 지진이 났죠? 오카야마, 지금 효고, 카가와, 고치, 도고시마, 그러니까 일본 전역은 어디 한 군데가, 그러니까 우선은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전 방송에 말씀드렸지, 구마모토를 통한 이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통과하는 이 지진, 이 도쿄도, 도쿄 23구와 이 다마시를 강타했죠? 그래서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물론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구마모토의 지진을 말씀드렸듯이 그이 도카라에서의 지진이 상륙을 해가지고 구마모토, 그 다음에 구마모토가 다시 이제 결국엔 요나쿠니에서 최동단의 이 감사합니다. 네무로까지 홋카이도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오나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절묘한 상황이죠. 이 에이메 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카타 원전이 있고요. 또이 오이타, 그리고 여기 그 아소산이 있습니다. 또 야마구치에서 계속 지진 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도 계속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이 카가와도 지진 났었고, 그다음에 이 고치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 난카이 트러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하나 대한민국의 어떠한 상황과 비교하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참 바로 이웃 국가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지정학적인 지질학적인 지진 어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 화산도 그렇고요. 참 가까우면서 정말 먼 국가로 느껴집니다. 너무 다른 거죠. 저희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5월 22일 날세 번째 지진은 이제 이 가고시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 가고시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이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고시마의 그 사쿠라지마, 큐슈의 사쿠라지마, 우선은 큐슈 자체가 지금 폭발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 가고시마 같은 경우는 이 사쿠라지마라든지 저기 수와노세지마 또 폭발, 그 다음에 이 큐슈의 다섯 개의 큰 활화산 말씀드렸죠? 폭발의 위험이 있고요. 아소산 우리가 거기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야자키의 슈가나다, 이 슈가나다에서 과거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 슈가나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일본 지진학자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구마모토에 상륙을 할 것이라는 건 사실 제가 예측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세이 제도 그이 처음에 제가 사실은 예측을 했었죠. 예측보다는 생각했었죠. 이제 난세이 제도의 이그 연합군위에서의 지진이 서쪽의 최남단 연합군위에서의 지진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 도쿄라를 치면서 이제 구마모토에 상륙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일본 쪽 지진학자분들의 일부 의견을 보면 이제 구마모토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분들도,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는요. 왜냐면 똑같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같은 시각으로. 같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똑같은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각을 볼 수가 없죠. 지진이라는 것이 지금 5월 22일 오전 7시 10, 저기 14분에 가고시마에서 지진이 났다. 이것은 똑같은 팩트는 똑같은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상황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또 도쿄의 빌딩이 흔들리니 어떠니 뭐 중앙고조선 계속 지금 중앙고조선 얘기 나오는 것 본인들이 보더라도 이상한 거란 얘기인 거죠. 물론 과거 2018년도에 뭐 오사카 지진이 있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간사이 지역도 너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뭐 교토라든지 막 지진 나니까 오사카 뭐 야카야마 뭐 기이수도 뭐 이런 지진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과거에 뭐 지금 2016년대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뭐뭐뭐 이제 구마모토의 뭐 아수 뭐 근데 이렇게 걱정하다가 에이맨이 어떡하냐 막 걱정했는데 실제 2021년도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요나다에서 여기서 지금 지진 나지 않습니까? 세토나에카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에이메현과 오이타 이 사이에서 지진이 나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뭐 엄청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구마모토 지진이 났을 때이 지진이 이제 그 아소를 거쳐가지고 북동진에서 오이타를 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과거 2016년도에. 근데 이제 오이타를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여기서 지진이 나버려 이요나다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오이타와 그냥 에이메를 양쪽으로 칠수 있고 또 위쪽으로는 또 야마고치를 치지 않습니까? 또 후쿠시마도 멀지 않고요. 히로시마도 있고 고치현 밑에 여기는 난카이 트러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지금 뭐 답답하겠죠. 일본 측에서도 이해합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죠. 네 번째 지진은 지금 5월 22일 네 번째 지진은 이제 그이 교토 남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간사이에서 계속 지진이 나는 겁니다. 간사이에서요. 한번 보시면은 뭐 재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오사카, 교토 뭐 지금 오늘 이제 5월 22일에 교토에서 났지만 네 번째 지진이 보시면은 와카야마 뭐 기이수도 계속 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지금 또 이렇게 경계 항상 경계에서 납니다. 이게 교토에서 나긴 했지만 오사카와 거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오사카와 지금 교토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사카와 교토 그 근방의 지역들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비개는 예를 여기 시가현이라든지 후쿠이 뭐 이렇게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참 다섯 번째 지진은 5월 22일 다섯 번째 지진은 이제 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뭐다 지금 일본 지진학자분들 걱정하시는 다섯 번째 지진은 말씀드린 도쿄라 열도에서 지진이 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5월 23일, 2월 22일부터
2월 22일부터 2월 죄송합니다. 2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5월 23일까지의 지진입니다. 예, 지금 5월 23일 오후 3시 50분에 업데이트된 기준입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진도 1 이상의 지진들만 보는 겁니다. 도카라에서 지금 가장 컸던 것은 5.2, 그 다음에 253번, 2월 12일 이후로 진도 1 이상입니다. 253번이나 지진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 지진은 5월 22일 저녁 11시 53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후쿠시마에서 앞바다에서 127번 지진이 났습니다. 127번이요. 저도 얘기하면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7.3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미야기현에서 이제 55번의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6.9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드렸던 간사이 지역, 와카야마 북부에서 40번의 지진이 났습니다. 간사이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지진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노에서 25번, 뭐 이즈 오오시마에서 9번, 구마모토에서 15번, 그다음에 이와떼현에서 11번, 그다음에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11번, 또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11번, 나가노 중부에서 11번 계속해서 지금 지진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우라카와에서 10번,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10번. 지바현 동쪽 앞바다 9번, 지바현 남부 9번, 아오모리 동쪽 앞바다 8번, 그다음에 네무로 남동쪽 앞바다 8번, 히로시마 북부 8번, 그리고 여기 미야자키현이죠? 슈가나다에서 지금 8번,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근해에서 7번. 가고시마에서 7번, 가고시마 또 앞바다 만에서 7번, 기이수도 6번. 여기 말씀드렸죠? 결국은 기이수도 6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와카야마라든지 교토 오사카 대응 되는 겁니다. 아이치현 서부 5번, 기후현 히다 쪽에서 5번, 히다 지방. 그다음 계속해서 지금 뭐 여기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이 오가사와의 치치지마 여기도 지금 아버지에서 여기도 오가사와라는 왜냐면은 이어 저기 컨트롤 타워기 때문에 뭐 어디 한 군데를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똑같이 홋카이도.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며 가급적이면 일본을 탈출하실 것을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